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곳은 창원 단감 테마공원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공원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창원 단감 테마공원은 10시부터 1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입장료나 주차장은 무료라고 합니다. 체온 측정과 전화 등록을 하고 홍보관에 입장했습니다. 홍보관 내부에 들어서면 단감을 자세히 알 수 있지요. 전국 최대의 단감 생산지이고 단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단감을 주제로 2016년 6월 개장했다고 합니다. 단감은 100여 년 전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으로 창원에서 처음으로 재배하여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수 중에서 세계 1위 품목은 단감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단감 테마공원 홍보관을 나오면 넓은 잔디 광장이 나옵니다. 넓은 잔디밭과 많은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잔디밭 왼쪽에 핑크뮬리가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창원 단감 테마공원의 핑크뮬리 군락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와, 핑크뮬리 특유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됩니다. 바라만 봐도 앙증맞은 핑크뮬리를 향해 연신 셔터 누르기 바쁘군요. 예쁜 꽃들을 보는 건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초가동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감나무 모형이 주렁주렁 달린 터널을 지나갑니다. 아마 한여름에는 박터널을 이루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농업체험 및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는 초가동입니다. 초가집들이 즐비하게 있어 민속촌 같은 분위기이네요. 남부 지방의 전통 민가를 꾸며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득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오르는군요. 전통 발레터를 지나니 정자가 놓여 있네요. 정자에는 먼저 온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초가집은 코로나 탓인지 이용 불가 표시가 있습니다. 초가동을 빠져나오니 아주 작은 초미니 동물원도 있군요. 금실이 좋기로 이름난 새인 원앙이 다정하게 앉아있네요. 아름다운 깃털을 자랑하는 금개입니다. 여긴 귀여움이 넘치는 토끼 사육장입니다. 토끼의 포를 뜯어주는 아이들이 토끼만큼 귀엽네요. 좀 더 많은 동물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오두막이 여러 채 늘어서 있군요. 가을 분위기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네요. 단감 테마공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온통 감나무 천지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하여 군침이 도는군요. 단감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고 비타민C가 많아 감기에도 좋답니다. 여긴 감식초 체험장인데 문이 닫혀 들어갈 수는 없군요. 체험을 통해 만든 감식초와 전통장이 익어가는 곳으로 장독대에는 420여 개 장독이 줄지어 있습니다. 직접 감식초를 만드는 체험을 하면 재미가 넘칠 것 같습니다.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작은 도랑이 있군요. 이 물이 모여 작은 생태 연못을 이루고 연못에는 물레방아가 부지런히 돌고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언제 봐도 정감이 듭니다. 데크로드를 따라 개울을 건너갑니다. 전망대가 있는 곳을 찾아가기 위해서이지요. 산책로는 감과수원 사이를 지나가는 듯합니다. 드디어 감과수원 끝자락까지 오니 전망대가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작고 모양새가 초라하여 조금 실망스럽지만 멀리 철새 도래지로 유명한 주남저 수지가 보입니다. 단감 도입 품종 비교 전시포는 농민에겐 좋은 정보이겠지요. 코스모스가 줄지어 피어있네요. 가을의 상징, 가을의 전령으로 불리는 코스모스. 언제 봐도 찬반 같고 예쁜 코스모스이지요. 코스모스는 바라만 봐도 기분이 절로 상쾌해집니다. 다시 잔디 광장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정겹게 느껴집니다.
잔디광장은 놀이나 운동 등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이렇게 가을을 즐길 수 있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연꽃밭도 마련되어 있군요. 예쁜 연꽃이 필 때 찾아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의 모습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는 이때 창원 단감 테마공원 이 매력적인 가을 여행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